자, 그러면 일단은 1번 아내분의 비밀 폭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없어. 사온 음식을 네? 내가 한 것처럼 해서 밥을 차려준 적이 있어요. 심지어 여러 번. 아. 내가 한 것처럼 해서 밥을 차려준 적이 있어요. 심지어 여러 번. 심지어 여러 번. 저는 한 번도 없어요. 뭐 어떻게 알아? 동윤이 형은 아니에요? 저는 절대 아니에요. 오. 아니, 저희 와이프도 요리를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하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막 작은 거에 막 이런 꾸미려고 그래. 당근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럼 막 무늬를 만들려고 하고 꽃 모양 그러고 오래 걸리고. 네. 전혀 아니야, 전혀. 아, 그거는 나 이런 확률이 많아. 왜요? 나는 걸렸어요, 한번? 어? 걸린 적 있어요? 이 음식은 우리 와이프한테 나올 수 없는 음식인데. 이건 도저히. 그 메뉴가 정확히 뭐였어요? 그때 이게. 중식 요리. 아, 그... 중식 요리는 진짜 정말 좋아하니까. 쉽지 않지. 유산슬 같은 거. 아, 이렇게 썰어. 유산슬 100%. 중국집 배달 음식 대표 음식 아니에요? 100%야. 내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. 그거를 이렇게 넓은. 집에서 하기 힘든데. 이거 1번 카드 갖고 계세요, 그러면. 여기 있다가. 없어. 동윤이 형은 아니에요?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도 이상한 거 같아. 자, 그러면 제가 1번 아내분은 김동현. 오! 김동현. 오! 저는 절대 아니에요. 전혀 아니에요. 전혀.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. 절대 아니래네. 네가 먹었던 거 다 홍반점 거야. 아니 왜 거짓말하지? 누가 뭐라 하나? 누가 뭐라 하나? 아까 그랬거든. 막 자기 아내분은 뭐. 뭐 꽃 모양으로 만들고 네. 한다고. 와이프가 엄청 오래 걸려요, 요리하는 스타일이. 아, 숨겼다가 패서 오래 걸려. 숨겼다가 빼니까. 배달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? 아니, 저희 와이프는 요리가 네. 좀 우리 와이프는 뭐 하나 만들어도 엄청 정성스럽게 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, 연기를 너무 오래 하셨네. 오래 걸려서. 너무 귀여워요. 이거 실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오,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. 왜 비밀을.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. 그러니까. 아니, 뭐 정성이야, 정성. 자,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거 했다고 뭐 집에 가가지고 야, 그거 봤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없어요. 아니 물어볼 수는 있죠. 왜 거짓말을 했는지. 아니 그냥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아 그냥. 아 모른 척하라고요? 모른 척하고 살아 그냥. 아침마다 물어볼 것 같아. 이거 샀어. 이거 산 거야 한 거야. 알고 먹자 일단은. 물어볼 수 있어요. 한번 의심하겠어요. 다음.